안녕하십니까. 김은석입니다. 스카이캐슬은 종영됐지만 화제는 계속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으로 패러디, 또 뭐 성대모사로 패러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패러디는 아니고 스카이캐슬에 등장한 캐릭터를 가지고 인물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심리 분석, 도용 심리, 지문 심리 이렇게 다양한 심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대처법, 또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상담 심리 연구하시고요. 지문 심리, 도용 심리 연구가이시고, 많은 분들의 성격을 또 분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서론기님을 모시고서 스카이캐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카이캐슬을 사실은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신 분은 아니셨잖아요. 네, 대표님이 보라고 해서 한번 봤어요. 이거 지문 기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자 해서 예. 급하게 다 봤죠. 예, 그냥.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다가 봤더니, 그러니까. 아, 너무나 뚜렷한 지문의 기질들이 보여서 제가 왜 보라고 그러셨는지 네네네, 재미있었어요. 네. 예, 그걸 이제 요즘 말로 정주행하셨다 그러는 네. 드라마를 네. 정주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속도로를 밟았어요. 예, 이게 쭉 네. 보면서 흐름이 네. 끊기지 않고 분석을 하니까 네네. 예.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비현실적인 사람도 있죠. 아무래도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시청자들한테 어떠한 네. 메시지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 한 거니까 기질들이 조금은 평범한 기질들이라기보다는 네. 주로 제가 지문으로 보는 지도자형 기질들이 많이 물집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많이 지도자형들은 서로 강하거든요. 목표 중심주의고요. 그 네.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끼리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 지도자형이 이런 기질, 이런 기질,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를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바꿔주긴 하는데 모든 게 지도자들이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조력자들이 있고 원칙주의, 감성주의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 상담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대인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스카이캐슬 캐릭터 지문 기질 첫 번째 순서 보겠습니다. 예서 엄마와 수환 엄마를 이제 뽑았는데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가장 먼저 캐릭터로 잡으신 이유가? 일단 드라마에서 둘이 가장 친해요. 네. 네, 그런데 캐릭터의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죠. 네. 일단은 수환이 엄마는요. 네. 어머어머 하는 엄마잖아요. 네네네네. 말이 많습니다. 자기의 희노애락을 다 표현합니다. 예. 참지를 못하죠. 모든 감정을 분출해내죠. 감성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예. 지문으로 따지면 감성주의라고 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예서 엄마는 절제력이 있죠. 하지만 대단한 엄마입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한 거에 딱 그거에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네.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철저하고 조용히 차분하게 처리해가는 지도자형이고요. 지도자형이면서 네. 또 완벽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소환이 엄마와 예서 엄마의 좀 극명한 캐릭터를 한번 보여주려고 이 영상을 네.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아, 유명한 장면이죠. 예서 엄마와 수환 엄마가 이제 예서 엄마가 그러니까 수환 엄마가 안 거예요. 이제 김주영 선생님이 이제 그 전에 네네네네. 맡았던 그 아이가 자살에 관계된 네. 걸 알고 어떻게 맡길 수가 있냐라고 네네.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죠. 할 말 다 해요, 일단은. 할 말 다 합니다. 네, 못 참아요, 예. 예, 수환이 엄마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여자한테 어떻게 예서를 맡겨? 머리끄댕이를 자꾸 조이를 돌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선생님 소리가 나와? 가끔 보면 언니 정말 정 떨어질 때 있더라. 코디토스 못 받을까봐 실수하는 거라고 펄쩍 뛰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야 내막을 몰랐을 때고. 아니 아무리 대학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막 사람이 쏴붙이면 같이 흥분하잖아요 보통. 근데 흥분하지 않아요? 표정 보세요. 차분하죠. 이미 넌 내 상대가 안 돼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야,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무서워요. 내가 명주 언니한테 토다는 거 봤어? 나 명주 언니 그림자도 안 밟았어. 어따 대고 딴따 붙다야. 자기보다 더 강한 지도자형이 있으면 네네네네. 내가 아니, 언니가 그런 거 얻을 게 있으면 숙일 줄 안다는 거죠. 내가 큰 콜 던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선 넘지 마. 자기 가끔 보면 찔끔찔끔 선 넘지 마. 표정 보세요. 겁먹었죠? 네. 네. 따타부터 하다가. 예. 우리 저기 그 방송 촬영하시는 이승훈 실장님이 너무 몰입하느라고 커팅을 안 해줬어요. 아니요. 지금 그 아니고 끊겨서 그래요. 아, 끊겨서 그랬어요? 네. 이제 네. 넘어갔는데 끊겨서 촬영을 끌려고 그랬어요. 아, 네. 말씀하시는 것도 보여서. 네. 아, 그랬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시럽을 업을 겁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자, 그 다음 장면은요. 이 시럽을 업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화났잖아요. 예. 방한 게 화났어요. 예. 참고 있는데 못 참잖아요. 이제 여기서 또 딱딱딱 하죠. 이 여자가 드디어 그 선지 파는 여자 그 이름이 뭐였죠? 무슨 수양?
광미양. 광미양. 아, 맞아. 광미양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막 해붙이는 거죠. 속인 것도 뭐지? 굉장히 뭐 분노에 차 있고 내가 그동안 억울하다 해가지고 따따부터 해붙이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막 하면 뭐 같이 붙을 텐데 네. 말이 없어요. 네. 안 붙어요. 네. 야, 무서운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붙긴 하는데 예. 깔끔하게 붙어주죠. 깔끔하게 붙어주죠. 네. 자, 보겠습니다. 진이야, 까불지 마. 내가 광미양이든 한서진이든 넌 내 빛이야. 죽을 등신으로 하나. 내가 왜 광미양이 꼬봉이야? 언어는 이분이 훨씬 세요. 네. 소환이 엄마가 훨씬 강하죠. 네. 말 내뱉는 거는 누가 보면 일진 출신 같다. 전이가 이길 것 같다 하지만 아니죠. 자, 여기서 시접을 야. 확실하죠.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저 같아도 황당하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야 실업을 지문에서요. 예. 지도자형 기질이 주성격이 되는 사람들은 예. 일단 자기가 무언가 목표 한 바를 딱 세웠으면 예. 그 목표가 정확하다 생각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건 옆에서 따따붙다 하든 뭐 하든 크게 동요되거나 네. 내가 흥분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예.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감성주의는 어때요? 소환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그렇죠,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일단 화가 나면 내품어야 되고 막 슬프면 울어야 되고 좋으면 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감성주의가 저렇게 목표가 확고한 어떤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너는 내 밑이야 라고 이미 생각하는 지도자형을 감당해 낼 수가 없죠.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같이 흥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시럽으로 사뿐하게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늘 뭐 언니 그래서 늘 그동안에도 아마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부딪혔는데 역시 미치네. 지도자형들은 예. 나설 때 네. 조용히 침착하게 있다가 내가 나서야 될 때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한번 내가 밟아줘야 되겠지? 네. 나서줘야 되겠지? 할 때는 나서줄 줄 아는 거죠. 예. 근데 같이 흥분하고 같은 레벨로 소리치면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걸 어쩌면 내면적으로 알고 있어서 지문 중에서 강한 기질이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강한 기질이 지도자형 기질이에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수환이네 가족을 좀 보겠는데 이 드라마 안에서 가장 그래도 화목해요. 좀 이렇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왜 그럴까요? 남편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닌가? 셋 다 감성형이에요. 아, 저 됐다. 셋 다 주기능이 다 감성주의예요. 감성주의는 뭐냐면요. 사람 네. 좋아하고요. 자기의 그 어떤 분노를 다 표출하고 속에 있는 말들을 다 일단은 또 표출을 해요. 막 다 표출을 하니까 쌓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꿍 하고 그게 없어요. 목표도요. 금방 바뀌어요. 목표가 하나 세워서 거기까지 달성하려고 받는 스트레스가 네. 집요하지 않아요. 네. 어느 순간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래? 하고 확 내려놓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수환이 아빠 같은 경우는 감성주의도 있지만 또 협력조력도 있어서 아내의 말에 수긍을 하고요. 예. 뭐라고 확 대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셋은 다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예. 또 아이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엄마 아빠하고 닮아가지고 네. 지표현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순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애가 막 생각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내뱉잖아요. 이 가족들이 가장 갈등이 없는 가족이죠. 다 표현하니까. 그렇죠. 아. 다 표현하고 살고 그때그때 내뱉고 살고 그때그때 예. 풀어요. 예. 네, 그런 게 바로 수환이네 가족이죠. 그 남편이 보니까 그래도 중간에서 조율을 좀 잘하고 귀도 네. 얇고 네. 협력조력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남편의 주기능은 수환이 아빠가 있다 나오겠지만 네네. 협력조력인데요. 아. 그건 뭐냐면 일단 좀 측은지심과 배려가 좀 깔려있는 게 협력조력 중에 대표적인 예. 기질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 처음에 내세우지 않아요. 하고 잘 들어주는 게 있죠. 근데 와이프가 감성인데 일단 다 딱딱딱딱 거리잖아요. 네. 본인도 감성이 있으니까 공감하는가 봐 많단 예. 말이에요. 같은 지문의 기질이 있으면 공감대가 확 오거든요. 예. 더군다나 근데 와이프처럼 먼저 센 기질이 아니고 협력조력 기질이 있으면 조금 유하고 부드러운 기질이 먼저 나와요. 그래, 네 말이 아니 속으로는 아니어도 아 이거 아니었는데 막 정말 이건 아닌데 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셋 다 조화가 맞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그래서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환이네 가족 갑니다.
광미영한테 당하고서 네. 다 풀어요. 내가 얼마나 고필을 했는데 갑자기 머리끄레기를 눈이 쫙 찢어지게 이렇게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곱게 얘기했대요. 내가 모시는 과장 사모님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다독거려주죠. 자기 마누라가 머리채를 잡히고 왔는데 그래도 사모님이냐? 그럼 당장 병원 때려치우고 이 캐슬에서 나갈까? 당신이 원한다면 때려치지 뭐. 때려치고 우리 마누라 흑당 같은 머릿결을 탁 거머쥔 내가 그 광미양 씨 머리털을 내가 확 뽑아버리게. 허세도 있죠. 건강해지면서. 광미양이 아갈머리 내가 찢어버릴 거야. 어머. 나 그런 낯설어 처음 들어봐. 선생님. 아이죠. 질문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엄마 만만치 않아요. 네. 에이, 천천히 하죠 지금. 천천히. 셋 다 표현하고 살죠. 꿍 하는 게 없어요. 네, 꺼주시면 돼. 이제 꺼주시면 돼요. 맞아볼래? 네. 아, 재밌네요. 셋 다 표현하고 살아요. 그리고 감성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네네. 샘도 좀 많고요, 욕심도 예. 있어요. 예. 남이 뭐 이렇게 예쁜 거 가지고 저걸 잘 되면 또 귀가 얇잖아요. 그래? 저게 좋아? 그리고 샘이 있으니까 네. 따라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도자형처럼 집요하거나 지도 뭐 굉장히 그 치밀하거나 강렬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샘도 있고 욕심도 많고 아주 굉장히 변화무쌍한 캐릭터들이 감성주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의해서 또 그 영향에 의해서 여기 예서 아빠처럼 감성주의가 있는데도 그렇게 권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수환이 엄마처럼 정말 칠리레 팔리레 할 말 다 하면서 자기를 분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감성주의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고 또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 표출되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라고도 해요. 그 자녀가 감성주의라면 좀 부모님들이 신경을 좀 써줘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특히 원칙주의와 감성주의는요. 예.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환경을 노출시켰는지가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제가 감성인데 네. 저는 엄청난 감성이에요. 지문 아홉 개, 아홉 개가 다 감성이에요. 다 감성이 있고 하나만 공작이라고 이상주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라도 감성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하나라도 마지막까지 감성이면 완전히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 정체성이 없는 그나마 공작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상주의 그 공작이 하나 내가 있어서. 열정도 있고 무대를 예, 그러니까 감성도 예. 열정은 많아요 에너지가 예. 많기 때문에 내가 무대를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끼가 확 있는데 분명히 감성이 많으시니까 어떤 영향을 받으신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무언가 발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적인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되게 진짜 밝고 뭐 이러다가 집안이 망한 다음부터 또 완전히 또 바뀌어요. 제가 친구들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가 또 형 누나가 이제 집안을 등한시하고 밖으로 돌 때 제가 장남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또 이제 되게 주도적으로 제가 또 바뀌고요. 장남 여야니까. 예. 네. 뭐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에 의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 따라서 제가 좀 잘 맞춰주는. 네. 그러니까 유연해요. 감성. 이런 사람을 네. 또 좋아해요. 또 CEO나 오너들이 네. 잘 맞춰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모셨던 뭐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효석이는 속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다 얘기하는데 계속 캐릭터가 바뀌어서 그런. 바뀌어서. 왜냐하면 그때 환경에 의해서 예. 어떠한 어렸을 때 큰 사건을 겪으셨다면
내가 그 사건에 의해서 적응하려면 네.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무언가 강한 생각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시킬 줄 아는 게 사실은 감성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가수면 가수의 흉내를 굉장히 잘낼 수도 네. 있고 학자면 특별히 수학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데도 또 수학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 사람을 기본적으로 감성주의들은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약간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저희 집이 잘 나갈 때 극장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극장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늘 봤죠. 그래서 큰 스크린으로. 그때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얼굴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로 바꾼 거지. 네. 근데 성우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 국어책을 잘 읽으니까 이제 성우가 되려고 막 어렸을 때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네네. 혼자 놀았거든요. 국어책을 잘 읽으니까 아나운서 해봐라는 얘기 듣고 또 귀가 얇아갖고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이시네요. 진짜. 귀얇은 학생을 막 좋은 길로 이끌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생생히 기억나요. 그 대사, 선생님 말씀, 목소리 톤, 내용까지 기억이 나니까. 네네네. 그게 제 꿈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형들한테는 진짜 칭찬 네네네. 이런 거. 그다음에 네네.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니까 네. 자녀분이 감성형이라면 지문을 검사해 보셨을 때 감성형이라면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감성이 9개라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주 엄마 네.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비현실적인 캐릭터 너무 모범적이라. 해나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죠. 너무 우주 엄마도 모범적인 엄마라. 그래서 이 되게 이 태란 씨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뭐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러는데 개성이 강한데 너무 이상주의자라. 이제 본인도 연기하면서도 힘들었고 별로 사랑받지 못했던 화제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네. 사람들은요 자기와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것들에 예, 예.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저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교육도 안 시키면서. 내가 돈 있으면 나는 사실은 예서 엄마나 뭐 저기 뭐야 수환이 엄마까지 뭐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더 네. 많은데 이 엄마는 너무 그죠 이상적이죠 네. 모범적이죠. 그럼 이상주의 엄마 한번 볼게요. 근데 또 저런 엄마가 있으면 좋긴 한데. 워낙 철통무한에 은밀하게 움직인 사람이라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부딪혀보려고요. 자기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인데 부딪혀보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캐릭터예요. 이상주의. 세상을 바꾸고 완벽주의 착하고. 왜 영재네가 그렇게 불행해져야만 했는지.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가죠. 네네네. 그 코디를 찾아가서 또 이제 영재를 파헤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참 오지랖도 넓고. 오지랖 넓고. 저기서 제가 왜 이분 영상을 여기서 틀었냐면 예. 아까 협력조력의 대표적인 기질 중에 하나가요. 예. 오지랖. 그러니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차 교수라든가 강 교수라든가 그 집 예서 엄마나 그 사람들은 자기 일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네. 특별히 남의 일에 막 그렇게 근데 이 협력 조력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요 내가 남의 고민이나 어떤 문제들을 들어주고 그게 도움이 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껴요. 그리고 배려도 있죠. 여기서 보면은 우주 엄마는 참 배려심 있으면서 할 말 굉장히 똑바르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지문인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지문이 섞여 있죠. 남의 일에 참견하고 그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막 걱정해주고 고민해주는 협력 조력의 기질도 네.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따박따박 다 하잖아요. 어쨌거나. 특별히 막 꿍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바른말 뭐 차교수 앞에서도 그건 아니죠 하면서 다 말을 하잖아요. 예, 예, 예. 캐슬 엄마들 앞에서 기 죽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다른 엄마 같으면 벌써 그 등살에 다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그런 어떤 감성주의와 또 지도자형도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때로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주가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이 세 가지가 좀 섞여 있고 그리고 화초를 잘 기르죠. 그렇죠. 손재주가 좀 좋은 것 같고 분명히 아마 지능 검사를 하면 자연 관찰 지능이 높거나 아니면 손가락 중에서 텐트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재주가 좋은 지능이기도 네. 하고 호기심이 좀 많은 지능이기도 해요. 아마 그런 지능들이 아니 그런 기질들이 좀 지문들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입체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캐릭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강 교수 안에 권위적인 거 있었지만 알고 보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듯이 차 교수도 그렇게 세 보이지만 와이프 앞에서는 그렇죠. 징징대리는 애처럼 예. 또 뭐도 있고 해서 나는 어떠한 캐릭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뭔가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입체적인 그렇죠. 다양한 것들을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무슨 혈액형 갖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는데 네네. 완벽한 건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완벽하게 내성적이고 완벽하게 외향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중간에서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네. 기질이 다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 그 노래가 참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쌍둥이네 가족. 재밌는 가족이죠. 네. 재밌는 가족이다. 네.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네네. 섞여 있는 쌍둥이네 네네. 가족을 보면서 네.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누가 봐도 뭐 지도자형이죠. 네. 예, 권위적이죠. 권위적이고. 근데 이분이 실제는 안 그렇대요. 그렇죠. 실제 성격은 네, 드라마에서 이렇게 연출된 거지. 당신 때하고는 달라요. 오가나가 정신머리가 틀려봐서 그렇지. 일단 소리를 지르고요. 무언가 자기의 네. 말에 좀 이렇게 대거리를 하거나 아니다라고 하면 못 참죠, 잘. 자, 이 쌍둥이 이 둘도 성격이 또 반대예요. 네.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아빠가 자꾸 형 이기라고 하잖아요. 다 표정 보세요. 뭐 저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표정도 순해요, 서준이는. 순해. 예. 네. 자꾸 이기라고 하니까 기준이가 때려 부셔하는 척. 아니 중간에 끊기네. 네. 네. 이 가운데서 항상 네네. 중재 역할을 예. 하죠. 예. 예. 윤세아 여기서 보면 쌍둥이 엄마는요. 네. 항상 중재 역할을 해요. 예예예. 예. 그러면서 아이들과 아빠 사이에 그 서로 그 갈등과 대립을 가운데서 현명하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내가 이혼을 안 하고도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냐면 차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압적이잖아요. 네네네. 그 아까 식탁 장면 혹시 안 나오나요? 네, 이제 나오겠습니다. 네, 네. 식탁 장면 나올까요? 정말 저런 권희형을 어떻게 컵라면만 먹다가 권희형을 이렇게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지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권희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네. 지금 보여주는 거죠. 부드러운 우리 표정 보세요. 좀 만족스러운 표정. 네. 우리 연기자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표정하네. 절대 만족스러움을 얼굴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근엄하려고 하죠. 근엄하려고 하죠. 근데 드러나죠. 당신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드러워요. 살살. 당신 말 녹음해서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실추시킨 건 내 잘못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어떻게 높아요? 화를 내? 고르륵. 끝내요, 여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1년 365일 주구장창 컵라면만 먹일 것처럼 기세 등등하더니. 주급으로 생활비 받는 거야 귀찮은 일에 불과하지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은 당신 건강하고 직결되니까요. 당신 가능한 쌍둥이 또 가르치려 정말 힘들 텐데. 녹았어 이제 다 녹았어 이제 네. 끊어주시고 다 녹았어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 자 여기서 보시면 예예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네 가족이잖아요 예. 쌍둥이들도 보면은 서준이 기준이가 있어요 네. 자 형은요 항상 팔짱을 끼고 들어요 반항적인 태도지만 팍팍 나서진 않지만 한참 듣다가 뭐라고 하죠 네. 팔짱을 끼고 듣고 서준이는 가만히 있다가 형의 눈치를 보고 그 기류에 합류를 하죠 조용히 차분하게 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그 비슷한 시에 났어도 이렇게 형제는 달라요 얘네들 기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요 그러니까 기준이 같은 경우는 지도자형 기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렇죠. 내가 예. 왜 그거에 승복해야 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경제적으로 값도 아니고 참고 있다가 그래도 뭐 터트리죠 근데 서준이는 굉장히 유한 감성주의와 협력조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협력조력은 절대 먼저 나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눈치 봐가면서 형과 엄마의 뜻이 맞으니까 거기에 조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엄마가 진짜 대박이시죠 아빠가 대단한 권위형이잖아요 왜 피라미드를 좋아하겠어요? 이 도형으로도 보면 삼각형 어떤 기질에 해당되는 도형의
아빠예요. 어. 거기 뭐 보니까 어두워. 항상 그 촬영할 때 보면 네. 어두워. 그래서 실제로 그럴 때 어, 우리 좀 이렇게 어둡냐고. 근데 그런 걸 좀 표현한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네. 왜냐면 어, 이분이 예.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한 강박증. 블랙홀로 막 블랙홀로 네, 네, 네. 그리고 막 그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중후한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이렇게 옆에서 이제 미술 감독님들이나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집집마다 다 그런 색깔들을 맞아요. 네, 인테리어를.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피라미드의 그 삼각형. 네, 아주 아, 섬세한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도형 심리에서 보면은 목표 지상주의가 그렇죠. 삼각형을 많이 그리죠. 이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되는 목표 네. 지상주의잖아요. 네. 이 아빠가 피라미드를 항상 예. 옹호하고 맨 꼭대기를 가라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빠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쌍둥이 엄마죠. 쌍둥이 엄마 녹였죠 네. 다. 어. 쌍둥이 엄마 기질은요 앞에서 예. 먼저 나서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먼저 따따부터 하지 않죠. 예.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 생각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러면서 차분하게 본인의 예. 말을 하는데 협력조력 기질과 감성주의 기질이 보여요. 어. 그래서 무언가 배려하고 남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네. 그리고 생각을 먼저 좀 이렇게 막 먼저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내세우고 하는 아주 좋은 협력 기질이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본인 귀 안 죽잖아요. 제 생각은요 하고 다 말하고 다 알죠, 다 알죠. 그리고 남편의 권위형을 어떻게 축혀 세우는지 알아요. 즉 권위형들은요 저런 삼각형 즉 지도자형들은 해라 이러라 저러라는 거 너무 싫어해요. 띄워줘야 돼요. 자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뭐 그동안 힘드셨고요 하면서 띄워주잖아요. 그거에 일단 녹습니다. 난 그 장면이 입 떠올라요. 딸을 이제 아빠가 막 네네.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네. 때 딱 막으면서 내 딸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네. 남편 쫓아버리고 막 네. 싸주고 나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걸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네. 엄마의 여기, 모성. 여기서 예. 이분이 모성 때문에 예. 이 모성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항한 것처럼 예. 정말 내가 이렇게 부드럽고 착하고 유한 여자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권위에 대항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이분은 진짜 어딘가에 주성격은 아니지만 지도자형 이분도 숨어 있어요. 즉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따박따박 다 하려고 해요. 결국은 공급방도 폐쇄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지켰죠. 이 여자 이분 뜻대로 안 된 게 있나요? 다 됐네. 남편도 컵라면 먹였죠. 피라미드 버리게 했죠. 야. 네, 그 피라미드만 버렸나요? 이 남편이 결국은 울게 만들었고 울었잖아요. 네, 그 감 오글거리는 편지도 쓰게 만들었죠. 오글거리는 편지 쓰기. 야, 그 장면. 야. 거기서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딱 했으면 정말 이 여기서 이 강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유하고 가장 대단한 지도자형이 아닐까? 모든 강함들을 다 이렇게 쓸어담는 지도자형이 아닐까? 그러니까 갈등이나 모든 그런 요소들이 있을 법한 집인데 다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형도 여러 지도자형이 있어요. 이렇게 강한 지도자형이 있으면 또 숨어있는 지도자형 중에서는 이렇게 내가 나설 때 나서고 이들을 품어줘야겠다. 남편을 자기 위로 보지 않고 사실은 아들처럼 본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넌 내 큰 아들이려니 하고 품어준 어떤 그런 지도자형도 분명히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세아 님이죠. 이 캐릭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죠. 인기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은 저희 아내도 같이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 클럽 찾으러 다닐 때 입었던 헤딩코트. 그 패션. 패션. 윤세아만 입을 수 있는 거. 여자분들은 또 그거에 약하죠. 막 무너지면서. 그 여성들은 또 옷이나 네. 이런 액세서리, 가방을 네. 또 많이 보는데. 그 패딩이 엄청 유행이 있듯. 제가 네. 손가락에서 보면 공작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공작 기질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끼라던가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좀 튀어요. 공작 기질은. 만약에 시각 쪽에 공작 기질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있으면 무언가 옷을 입어도 다르게 입고 네. 좀 아무튼 여러 사람들 앞에 딱 놔도 분명히 튄단 말이에요. 그런 네, 공작 기질들은. 예. 근데 여기서는 다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옷을 다 잘 사는 집 상위 1% 안에 드는 사모님들이라 너무나 다 화려하기 때문에 딱히 공작 기질을 논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달리 소환이 엄마 예. 머리 세팅 보세요. 이거는 아침 저녁 뭐 잠자리에서도 상관없어요.
항상 우아하게 입고 그 엄마들 예.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그 예. 뭔가 패션 감각을 예. 선보였잖아요. 항상 그 꾸며 입고 차려 입고 예. 그럼 이 엄마는 이 기질 중에서 이 캐릭터 기질 중에서 분명히 공작 기질이 즉 보여주는 공작 기질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항상 자기를 과시하고 어느 정도 난 남다르게 좀 우아하고 남다르게 예뻐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귀걸이도 이따만한 거 차고 네네네. 화려하게 하고 네. 자 이번에 준비한 장면은 수환이 아빠와 협력 그다음에 네. 예사 아빠의 원칙 감성을 좀 비교해 주는 네네네. 영상이네요. 보시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얼굴에 똥 칠했다고 복수하고 말 거야. 네. 마취해서 엎어져 있는 놈한테 뭔 짓을 어떻게 할지 아냐고. 자기 건강, 생명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꽁시렁꽁시렁해요. 그럼 어쩌냐고. 결정을 못 내리고. 걱정이 많아요, 그죠? 협력조력끼리 걱정이 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못한 거야 못 하고. 지금. 마음은 받고 싶지 않은데 예, 예, 예. 상황이. 네. 동맥이나 정맥을 절단하면 과다 출혈로 내가 이 따라해. 강준상 교수는 척추 수술의 신이다. 뭐라고? 당신 몸뚱아리는 당신 한 사람께 아니야. 나하고 우리 수환이하고 함께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라고. 아니 환자가 의사를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되겠어? 마인드 컨트롤, 어? 이 뼛속까지 이게 새겨지게 해보는 거야. 강준상 교수는 척추 수술의 신이다. 네. 해봐. 수술실에 가면서 이제. 수술실 가죠. 좀 있다가 이제 예 저렇게 이제 들어요. 네, 강준상 교수는. 꼭 해야 돼. 이천 씨. 하기 싫은데 하잖아요. 예, 예. 계속 종료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여기서 수환 아빠는요. 네.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지문으로 말하면 쌍성 기질이에요. 그러니까는 협력조력 기질인데 네. 뭐냐면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정확히 주장을 먼저 안 해요. 왜냐하면 남을 배려한다는 그것도 있고요. 눈치도 봐야 하고요. 상황을 배려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소가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데도 와이프가 시키면 그건 아니다도 결국은 하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기질이 여기서 완벽주의라던가 지도자형 기질들이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겠나요? 예, 예, 예. 절대 따라할 수 없죠. 예.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환이 아빠 같은 경우는 협력조력 기질 중에 여기서 가장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은 드라마의 갈등에서 좀 웃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유하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다 목표를 향해 치달리는데 조금은 저 사람의 캐릭터를 보고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환이 아빠의 어떤 협력조력 기질을 좀 극명하게 자기의 어떤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결정을 못하고 저렇게 끌려가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분이 또 이렇게 부하 직원으로 있으면 편해요. 편하죠. 예. 근데 편하죠. 예. 네. 근데 완벽주의나 지도자형 만약에 그 리더가 있으면 답답해할 수 있어요. 아,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답답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네 생각은 뭐야? 네 의견은 뭐냐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네 의견을 정확히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답답하게 퇴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둘 사람이 편하죠. 편하죠. 커피 좀 하나 뽑아다 주실래요? 알았어, 아메리카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격 있는 분들은 와이프가 좀 힘들겠어요, 저렇게. 밖에 나가서 예. 퍼주는 사람이 될 수 그러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술 친구 해달라 하면 술 친구 해주고 여기서도 보면 수환이 아빠 맨날 술 먹고 잘 들어오잖아요. 맞아 맞아. 맨날 술 취해갖고 들어오고 이런 게. 왜냐하면 본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남들의 눈치와 어쩌면 남을 배려한답시고 예. 상황에 어떤 이끌려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의 의지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본인은 뭘로 풀겠어요. 그나마 술로 푼 것 같아요. 자기도 스트레스 네. 받으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예. 여기서는 좀 다른 캐릭으로 나오지만 가끔은 집안에 와서 내 와이프나 내 남편한테 푸는 협력조력들도 있어요. 밖에서는 호인이야. 사람 좋아. 다 퍼줘. 저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이고. 그러는데 그걸 본인도 풀어야 되잖아. 그게 다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나 남편한테 그러니까 밖에서만 잘하지? 밖에서만 잘해. 이런 소리를 하는 또 캐릭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상대 배우자들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또는
내 남편이야 내 남편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내 와이프야 하는 분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 또 유명한 장면이죠. 네. 수염을 깎았어요. 네. 수염을 깎았어요. 네, 여자는 머리를 깎는데 남자는 수염을 깎는군요. 그래서 왜 길렀나 했더니 이 장면 때문에 기르신 거 아닌가. 왜냐면 수염이 있고 없고 사람이 확 달라지네요. 네네. 수염이 있을 때 굉장히 권위적이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수염을 깎았더니 이제 순해지면서 네네. 이제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키운 거냐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기조실장까지 올라온 제 인생이 빈 껍데기 뿐인데도요. 드라마에서 가장 교훈을 주는 어떤 네. 그런 포인트로 예. 나섰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작가분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에서. 아이고. 뭐라고? 여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여태 병원장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것 쫓다가 내 딸 내 손으로 죽인 놈이 돼버렸잖아. 병원장이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헛개비가 된 것 같다고 내가. 못 만들어. 3대째 이 사람은 그게 뭐라고? 예사님이 그 의미 진료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제 딸 최선으로 죽인 병원에서 환자 수술하며 살 수. 그러니까 정원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심정 모르시겠어요? 그렇지 않겠니, 애미야? 남들이 우리를 죽었다고요?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껍데기만 포장하며 사실 건데요? 언제까지 남들 시선에 매달려 사실 거냐고요? 이거 중요한 장면인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소리만 들어보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대사가 많은 학부형들이 봐야 될 대사죠. 참 그죠. 뭐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는데 사람 마음이기 또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해지면 또 공부 잘하고 싶고 공부 잘하면 또 이렇게 좀 좋은 대학 가서 네, 또 좋은 직장 가서 네. 아, 자식장 농사 잘 지었다라는 얘기 좀 듣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 가는 나이예요. 친구들 만나면 이제 대학도 가고 저는 좀 늦어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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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눈물이 촉촉하시는 것 같아요. 노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자주 받아요. 아니, 굉장히 그 감성이 촉촉하신 것 같아요. 원래 감성은 촉촉한데, 그래도. 그래서 눈이 바짝바짝 하시길래.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식 얘기가 나와. 이번에 뭐 어느 대학 들어갔대. 그러면 축하해줘야죠. 뭐. 이제 그런 대학을 못 보낸 사람은 이제 조용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옆에서 조용히 있는 요즘 거예요. 요즘 그런 환경이죠. 희비가 엇갈리는. 예, 예, 예. 그렇죠? 예. 많은 결과들이 또, 나왔고. 뭐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좀 그렇지 못한 가족은 또 이제 또는 또 그런 앞두고 있는 대학 입시를 앞두는 사람들은 또 아 이게 또 이게 또 근데 사실 그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 회식 자리에 자랑하려고 자식을 뭐 좋은 대학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때 좀 칭찬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예. 수환이 아빠는요. 처음에 예. 권위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예. 뭐 저렇게 강한 캐릭이 있어 하죠. 왜냐하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고. 근데 알고 보면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드라마에서 중간중간 보여지는 수환이 아빠는 네. 절제하고 뭔가 표현을 누르기보다는 허당기도 있고 자기 표현 잘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되게 어린아이처럼 하죠. 수환이 아빠한테는 여기 예서 아빠죠. 참 네네. 죄송해요. 예서 아빠한테는 예서 아빠요? 뭐가 있냐면 어른아이가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여기서 가장 좀, 좀 대표적으로 주력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원칙주의 기질이 주성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감성주의, 원칙주의, 완벽주의 뭐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어와 너무 매치시켜서 그거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지문에서 푸는 거라 조금은 다른 좀 복합적인 용어들일 수도 있어요. 예. 해석이. 이 원칙주의는 감성주의보다 오히려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교육받았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쪼리를 만약에 어렸을 때 너 신으면 안 돼? 하면 발에 무좀이 나도 어른이 돼서 쪼리를 안 신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새벽 3시에 불이 깜빡깜빡 아무도 없는데도 네. 만약에 빨간 불이면 절대 가지 않는 게 차선을 지키고 가지 않는 게 원칙주의라고 네. 부모가 그렇게 시켰으면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된 환경에 노출됐냐에 따라서 가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원칙주의예요.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시켰으면 원칙주의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보면 정준호 엄마의 그 정혜리의 캐릭터를 보시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 예서 아빠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겠죠. 최고가 되라. 최고여야 네. 한다. 최고인 레벨들끼리 가야 한다. 그리고 너는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압박에 시달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헤나가 없었다면 딸을 자기 손으로 죽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갔었어요. 그죠? 네. 그냥 갔죠. 그냥. 하지만 계속 권위적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감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도 들쑥날쑥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기질은 나는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은데 왜 나는 어떤 그런 병원장이란 목표만 향해 달리지? 어느 순간은 이 나이보단 좀 더 늦은 나이에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 네. 이 목표의식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난 이래야 돼 하고 가진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원칙주의나 어떤 감성주의자들은요. 기본적인 마음이 여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넌 이렇게 커야 돼 해서 목표를 그냥 마치 무슨 컴퓨터에 주입시키듯이 심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잖아요. 나이 쉰이 다 돼가는데 네. 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잖아요. 뭔가 왜 인간은 개과천선을 하려면 엄청난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딸의 죽음으로 본인이 이제 드디어 한 발 내려놓게 된 거죠. 그래서 여린 캐릭이기도 하고 어른아이 같은 어떤 내면의 아이가 지금 속에서 살고 있는 어른 캐릭이죠. 결국은 염정아가 즉 예서 엄마가 예서 아빠를 다 이렇게 또 주무르기도 해요. 결국 센터장 만드는 것도 예서 아빠가 직접 엄마한테 청탁도 안 놓고 예서 엄마가 얘기하면 그렇죠. 알아서 이사장한테 좀 해달라고. 그리고 막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예서 엄마를 따르잖아요. 그러네. 권위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심어지고 주어진 주입식 교육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여린 기질이죠. 불쌍해요. 또 예서 아빠 보면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아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네네. 성공한 삶이 아니다. 본인 네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이 특히 예서 엄마나 그런 어떤 그 차 교수 쌍둥이 아빠 이렇게 뭔가 강한 기질들의 캐릭터를 보면은요 열등감과 결핍이 만들어낸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열등감과 내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을 자식이라는 어떠한 매개체가 마치 독립을 못 시키고 이 아이가 내 성공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강한 캐릭터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나를 분리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리만족을 내 열등감과 결핍이 정말 많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채우는지 방법이 다른데 자식을 통해 채운다면 영재 엄마 보세요. 결국은 총구를 자식을 향해 쐈잖아요. 네. 무언가 정말 자존감이 차있는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자존감이 있고 내가 만족하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내 새끼, 공부를 잘해도 내 새끼,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래도 마음 아픈 내 새끼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부모가 자존감 있는 부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를 딱 기준을 세워서 저렇게 하니까 애기들이 힘든 거죠. 아이들. 그렇습니다. 자 스카이캐슬 캐릭터를 통해서 지문심리상담연구가이신 서롱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볼 때요, 또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스토리를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캐릭터를 보셔야 됩니다. 책과 뭐 영화 이런 것들은 간접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깊이 사귈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는데 이 드라마에 몰입을 하고 또 영화에 몰입을 하고 소설에 몰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캐릭터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인간, 사람과의 관계, 그 사이관자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관계의 부분, 또 어떤 사람인가라는 캐릭터 부분을 통해서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서 엄마의 완벽주의, 치밀함을 좀 보도록 할게요. 또 보면서. 지금부터는요. 예. 이 드라마의 주를 이루는 대표적인 지도자형, 여자들, 여자 나와요. 지도자형들의 3명의 캐릭터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자, 누가 위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자 3명이 붙습니다. 네. 아, 지도자 위에 지도자. 네, 지문으로 지도자형입니다. 네. 네. 담임도 자꾸 권하는데 내가 하지 말랬어. 반장만 해도 리더십 어필은 충분한데 뭐하러. 지금 까죽까죽거리고 있어요. 속을 긁고 있는데 이제 쳐다보고 있죠. 괜히 부모 욕심에 왜 감성일 것 같아. 네, 감성. 표현 다 샘다고.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애를 찾는 모양이네. 자기야, 내가 자기니까 하는 말인데 애들이 다 해나 찍겠다고 그런데 우리 도훈이 말로는 예선 가망이 없대나. 해나 엄마 병원에 있는데. 또 조용히 제압하죠. 네. 돈이 어디 써놨을까 싶었는데. 아킬레스 건을 바로 건딥니다. 도훈이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네. 자기야,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나 해나 장학금 준 거야. 도와준 거라고 불쌍하네.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정기고사 및 각종 평가 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퇴학에 처한다. 자기도 알지 학교 교장. 어 자기야, 뭐가 이렇게 급해? 네,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어떤 그 장면들이에요. 조용히 제압하고서 꼼짝 네. 못하게 하는. 네. 표정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기서 이 엄마 보면은 벌써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깐죽거리다가 예. 바로 약자가 되자마자 자기야 하고 숙일 줄 알잖아요. 유연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게 만약에 지도자형이 저랬으면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아 이제 대처를 방법을 생각하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쟤를 어떻게 밟아야 되나. 하지만 네 이렇게 안 하죠. 근데 굉장히 유연하게 이어지잖아요. 감성을 잘 다룰 줄 아는 예서 엄마예요. 그래서 이 예서 엄마 같은 경우는 치밀합니다 나름. 네. 완벽주의 기질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뭐냐면 완벽주의 기질 같은 경우는요 자기 생각을 먼저 드러내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나서거든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치밀함이 있어야지 또 완벽주의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킬레스건인지를 잘 아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형, 완벽주의형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좀 잘 갖춰져 있는 자기 절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하지만 이 사람의 속은 다 뭉그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 수가 없어요. 표정으로도 안 풀어. 가끔 눈물로 혼자 억걱거리면서 풀죠. 예, 예, 예.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속은 타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많이 가졌으나. 예. 네. 그러니까 힘든 캐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광미양에 대한 그 어떤 인기가 많은 이유가 좀 악역 같지만 또 용서가 되는 뭐 이런. 왜냐하면 공감대를 참, 읽을 수 있거든요. 예. 나도 돈 있고 저러면 나도 그러니까. 저 정도에서 내 애들을 위해서 저러지 않을까? 또 이제 뭐 이러면서. 수저 출신에 올라간 아, 그렇죠. 또 캐릭터고 네. 그럴 때 지키기 위해서 아둥마둥 되는 모습이 또 안쓰럽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사실은 제일, 공감을 일으켰나 봐요. 맞아요. 굉장히 이 셋은요 되게 치열한 아둥바둥 형들이에요. 네. 김지영 코디, 예서 엄마, 해나가. 아. 그러네. 가장 치열한 지도자형이니까 표정이나 마음껏 자기가 풀어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내려놓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셋다 캐릭터이죠. 그 셋을 묶어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김지영 스타일 보겠습니다. 네. 명장면이죠. 전혀 기죽지 않는 네. 총구를 들이대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예. 예서 엄마를 주무른 지도자형이죠. 예. 그래서 예서 엄마 다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서 엄마 위에 있는 거죠 지금. 네. 저는 산적 같은 네. 그 복장에 총을 겨룹니다. 좀 더 아킬레스건을 예. 잘 파악하고. 예. 저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만.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게 강변 끝에서. 영재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던 그 밤에 아버님. 총구 앞에서 저렇게 자기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드라마니까 그런 그쵸, 거죠. 그쵸. 부모 밑에서 영세가 3년을 버티는 동안 아버님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팍 쏘아붙이죠? 할 말 없죠.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당신도 잘못 없냐?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열받았어요. 네. 이게 여기서 총. 실종하며 살다가 내 마누라도 내 아들도
철석같이 믿었을 텐데. 저 정도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그러니까요. 네? 불행을 뻔히 알면서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오해십니다. 어떻게 보면 안 것 같아요. 위험만 주려는 거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거기서 저렇게 차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야, 이건 뭐 드라마니까. 예. 만약에 정말 잘 성장한 지도자형으로 자랐으면 세계를 이끌 인물이 됐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 정도라. 네. 저 정도 담대함이라면. 네. 네. 왜냐면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룩한 바를 한번 하리라라는 어떤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장한 지도자형이라면 웬만한 모든 오너들을 주무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케네디가 그랬죠. 쿠바 전쟁 직전에서 끝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눈알 깜짝하지 않고 그랬더니 뭐 소련이 이제 포기한 거죠. 네. 쿠바 사태에서. 근데 지도자형들이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워낙 강한 캐릭터들끼리 서로 캐릭터들끼리 갈등을 엮어내기 위해서 만든 지도자형들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네. 실제로 정말 나설 때 나서고 그리고 한번 마음먹고 목표한 바가 있으면 절대 주위의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게 또 지도자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여기서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줬지 올바른 지도자형들이 제대로 세상을 거의 다 위해서 리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김지영쌤이 코디가 예서 엄마를 주무르죠. 네, 근데 이 김주영 쌤, 이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흔들리지 않는 김주영 쌤을 살인자로 몰아간 더 큰 대단한 지도자형이 하나 있습니다. 해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야. 눈 미칠 게 없으니까 잘 아시네요. 난 진짜 손해 볼 게 없거든요. SNS에 한 마디만 올려볼까요? 뭐? 해나가 죽지 않았다면 대단한 인물이 됐겠죠. 인물이 됐겠죠. 이런 또 강강함이 또 죽음을 부른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서 나가기 싫지가 죽여보시든가 이런 드라마에 썼던 이제 복선들입니다. 이게 예서가 뭐 꼼짝 못하죠. 해나한테는 소리만 지르죠. 예서. 네. 한마디 하죠. 네. 급이 달라 뭐 이런 거랑 같은 거네요, 진짜. 지도자 형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요, 표정의 변화가 별로 크게 없어요. 그러네. 자기의 감정을 표정으로 그렇게 내비치지 않아요. 오히려 항상 그, 네. 그리고 눈이 항상 일정하게 떠 있어요. 막 수환이 엄마처럼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죠. 집 없는 것도 무섭고. 서울 우대 떨어뜨려 주세요. 야, 떨어뜨려 주세요. 난 내 실력으로 갈 거니까. 요 멘트가 이제 죽음을 부른 거죠. 네. 요 멘트가. 내가 강준성 교수의 딸인 거. 아줌마도 다 알죠? 어쨌든 한 집에서는 피를 나는 자매인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미드 같은 미스터리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 호흡도 빠르고. 코디 없이도 서울 우대 붙어서 내가 강예서보다 더 뛰어나가는 걸. 우리 엄마가 예서 엄마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거절한다면? 버팀형적인 아큘레스 건을 가져오죠. 교육 콜센터. 그런데 다 계산하고 온 거죠. 네. 치밀한 거죠. 머릿속에 어떻게 나면 어떻게 수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대범스페다 익명으로 시험지 유출 딱 한 줄.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표정 하나 안 바뀌어요. 떠는 모습을 네. 보이지 않죠. 아무래도 쫄지 않아요. 네. 교육청 쪽이 더 낫겠다. 김지영 코디 앞에서 유일하게 쫄지 않는 대단한. 얼굴 떨기만 들려면. 근데 저 얘기를 듣고도 김지영은 참 귀엽구나. 귀엽구나. 사흘 안에 확답이 없으면.
보면 다준마가 예서한테 준 예서 문제지와 지난 기말고사 시험지까지 전부 증거물로 제출할 거예요. 녹음까지 해놨어요. 네. 치밀하게. 치밀하죠. 김지영도 여기서 어쩌면 얘를 죽여야겠구나 생각을 여기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답이 없구나 얘는. 뭐 얘가 잃을 게 없잖아요. 가장 무서운 건 잃을 게 없는 지도자형이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내가 백성을 잃어, 군중을 잃어, 부모를 잃어. 잃을 게 없는. 그러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여기서 보면 해나 같은 지도자형들은요. 대단한 캐릭이죠. 일단은 과외를 해요. 애들 과외를 지가 해서 돈을 벌어서 엄마 생활비를 대는 고딩이에요. 우리나라 고딩이에요. 그리고 전체 1등도 해요. 그러니까 사격도 안 받고 1등도 네. 하고. 그리고 예. 리더 의식이 굉장해서 회장 선거에서 당연히 나가면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예. 또 나름 예서 엄마의 계략으로 포기를 하지만 학교의 어떤 불공평한 시스템에 대항도 하죠. 교무실 가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항하죠. 교무실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예서 엄마를 주물은 바로 김지용 코디를 주물러요. 답이 없으니까 죽음인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어쩌면 제일 정확한 자기주도형이에요. 자기주도형. 네. 내가 목표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잖아. 예서와 예서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적진으로 들어가네 계속. 적진으로 들어가네. 그 고등학생이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리, 그러니까 예서를 두고 김지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예. 어머니 예서는 유리 멘탈입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예서가 떽떽거리고 막 그렇게 재수 없게 굴어고 막 싸납게 굴어도 예서의 어떤 그 아이가 만들어진 아이지 넌 최고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하고 만들어진 아이지 샘 많고 욕심 많은 그런 만들어진 아이일 뿐이지 사실은 정말 멘탈 쪽으로 강한 아이는 해나라는 거를 김지영 코디는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 가장 강렬한 지도자형 기질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물러섬이 없다 보니 이 셋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차 교수는요. 쌍둥이 엄마라는 쌍둥이 아빠는 쌍둥이 엄마라는 굉장한 그 협력조력과 감성주의와 품어주는 지도자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 셋은 셋 다 치밀한 거예요. 그리고 셋 다 결핍과 열등감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형 3명 중에서 네. 예서도 멈춤이 없어요. 네. 김주영도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네, 파국으로 갔고 네. 광미양은 브레이크를 걸었죠. 네, 네. 결국에는 얘기했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걸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네, 사과해서 네, 네. 다행히 해결이 그게 뭐냐면 거예요. 여기서는 모정이에요. 결국. 아, 모정. 모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로 승복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딸 예서가 정신이 이상해질까 봐. 아, 하긴 그러네. 어른이 돼서 제 정신으로 못 살까 봐. 자기가 반성한 게 아니고 딸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무릎을 꿇은 거구나. 영재꼴 날까 봐. 영재꼴 날까 봐. 딸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 기질은 어디 안 가는데 제가 마지막 회 때 사실은 무슨 반전을 기대했냐면 예. 해나와 예서가 혹시 뒤바뀐 게 아닐까. 왜냐면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해나와 그 예서 엄마가 캐릭터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다들 네. 그렇게 했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정말 예서 엄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몸부림을 치면서 총구를 자기 여기다 들이밀다가 누군가의 만류로 제진당해서 이제 포기하고 주눅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끝났어야 돼. 크로징이 너무 착하게 끝났어. 배신했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네. We are I 그게 네. 이 드라마가 막판에 마지막 편에 모은 시청자를 배신했다고 네. 거짓말이다. 사실은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호응을 얻을 수 있었냐면요. 네네. 저는 공감대라고 생각해요. 네. 음악도 그렇잖아요. We all like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들이 쓴 가면이요. 우리 엄마들이나 우리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쓴 가면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단 돈이 없어. 이들은 돈이 있는 캐슬에서 사는 거고 돈이 없는 캐슬 안에서 더 치열하게 아웅다웅 자식 때문에 소갈이를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과장되고 포장된 게 있긴 하지만 누구나 적당한 가식과 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거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 저는 마지막 회와 그 앞에 회를 좀 그 저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감독 버전에서 크로징을 두 개로 만드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아, 이 뒤에 크로징이 그러니까 다 엔딩을 아쉬워하는데 EBS 교육방송처럼 끝났다고 그러니까, 엔딩을 아쉬워하던데 시청자들이 이거 알거든 너무 착하게 끝나서 근데 너무 또 너무 그렇게 또 끝나면 문제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 아세요? 뭐 어떻게 끝나든 분명히 또 호불호는 있어요. 저기 해나 엄마가 간호조무사잖아요. 근데 간호조무사가 입원을 했는데 그 많은 입원비를 지금 될 돈이 없는데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나가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비를 댄다고 간호조무사는 생각 안 할 거라고. 그런데도 네네. 내비뒀잖아요. 네. 그 얘기는 자기 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 맞아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네네. 마음을 먹으면 네. 바꿔칠 수 있거든요. 아이를 초반에.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추측. 은연 중에 뭐, 염정아를 예. 가장 지지하면서도 예서 엄마의 가장 처절한 무너짐을 바란 게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마음이에요. 맞아. 아 드라마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좀 이렇게 약간 비극으로 끝나. 그래서 그 보면은 포스터가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상복이다. 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요 포스터 그 표현한 거 아세요? 얘기 지금 네. 이렇게 아니 여기 이거 말고 광미양 씨가 사다리를 네. 타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걸 갖고 또 해석한 그런 또 뭐 떨어져 죽는다. 뭐 그러니까 사다리를 계속 불안하게, 불안하게 올라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쌍둥이 엄마는 쌍둥이 엄마 원래 또 집안이 좋잖아요. 뭐 장성 딸이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 또 하여튼 재밌어. 스카이캐슬 가지고 우리가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도 이러고 있지만 해몽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느낀 거는요. 네. 피라미드잖아요. 어차피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꼭대기에 아주 소수나 하나만 올라갈 수 있는 거라면 나머지는 떨어져 죽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다 길을 쓰고 네. 올라가는 어떤 자기들의 기질, 결핍, 열등감 이런 것들이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또 다른 기질대로 산다기보다는 정말 자기대로 산다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성공, 또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성공, 보여지는 성공 그런 거에 너무 몰두해서 사는 어떤 사람들을 좀 비꼰 게 아닐까, 풍자한 드라마가 풍자죠. 아닐까. 네. 풍자 드라마죠. 예. 그런데 예. 또 그게 또 다들 스스로 공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풍을 핫 드라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항상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또 이 드라마를 통해서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네. 뭐 코디라든가 입시 쪽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네.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좀 잘못됐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요. 갑자기 바뀌진 않겠죠. 그럼요. 서서 바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더 걱정되는 건 야 저렇게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어. 그게 대학이 중요해.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할까 봐 요즘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도요. 하십시오. 예, 겪어보시니까. 그래도 하시니까 좋던가. 아, 좋죠. 저는. 아,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안 할 거라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여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실 겁니까? 결혼은 하죠. 예. 단 꼭. 지금의 이 사람과 나는 거는 그런 어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뭐 100명이 99명이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보 저랑 결혼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셔도. 아 진짜입니까? 네, 저는 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면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 인간은 아니 그 남편은 결혼 안 했으면 지금 그 자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가면을 벗으십시오. 아버님. 자 이렇게 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인물을 네. 좀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람은 다 다르다. 네.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 아 다르구나. 인정하는 거.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그렇게 다양한 그 성격을 또 아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MBTI든 예니로든 참 좋은 방법이 있지만 그건 자기가 기술하는 거지만 이 지문은요. 네. 네.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기질이나 이런 건 변하지 않는다 해서 다들 한번 지문 검사를 한 번씩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선홍기님한테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김현석 대표님을 거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아, 왜 저를 거쳐야 되니까 아니, 직접 연락을. 예. 유명하신 분이 저보다 더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 지문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부탁을 드리는 게 요 네. 지문만 하지 마시고 장문이라 그래요. 이 손바닥. 지문, 이걸 장문이라 하는데 장문까지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서 정말 그 주 캐릭터만, 주 성격만 얘기한 거죠. 되게 입체적인 내 안에 내가 굉장히 많아요. 내 자식도 모르면서 내 자식을 복가되는 엄마 마음 안에도 네. 여러 가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아이들보다는 엄마들이 사실은 더 많이 치료받고 더 많이 어쩌면 힐링을 받아야 되는 마음앓이들을 다 많이 하고 있어요. 학부모,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사실은
더 지문 검사가 더 필요한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안 하고 우리 애들 해주세요. 지능이 중요. 지능 검사 좀 해주세요. 뭐 기질보다는 지능이 순위가 어때요? 그걸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부모들이 더 중요한데 사실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왜 내가 아이와 안 맞는지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려면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사실은 먼저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캐릭터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그 김정 선생님 버전으로 뭐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어머님, 지문 코치를 댁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예, 지문 코칭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기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또 하시지만 많은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문 코칭 양성 과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신 분들은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전에서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편집까지 해주시고 도움 주신 우리 이승훈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우리 지문 코칭 일기 일기 네 선생님들 두 분 또 여기 일기 코치님들이죠. 코치님들 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또 프로그램 가지고 또 지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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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마이크 조심하셔요.